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바다 환경에 관하여 테스트하여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바다 환경에 관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에 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code.org/ocan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느립니다. 네, 이게 물고기입니까? 바다에 버린 쓰레기와 환경 해양생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물고기나 쓰레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의 약자입니다. AI가 물고기인지 쓰레기인지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고기입니까? 아니죠. 물고기 맞습니다. 물고기 아니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아닙니다. 물고기입니다.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고기 아닙니다. 한 100개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고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62개를 지정하였네요. 그러면 이것을 기초로 인공지능에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되는지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물고기 생김새를 아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하는 것입니다. 자, 물고기는 통과되고 있고 물고기 아닌 것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잘 학습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잘 학습하였습니다.
거의 다 맞추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맞추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고기, 커피잔, 사과, 캔, 바나나, 양말. 거의 맞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고기를 잘 맞췄죠? 물고기와 물고기 아님으로 구분된 사물들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더 학습하세요? 아니면 이어서 하세요? 다음 단계 넘어가 볼까요? 이게 8단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결이 느립니다. 자, 8단계 인공지능에 대해서 8단계까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물고기나 물고기 아님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바닷속에 있어야 할 것과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물고기 아니어도 바다에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을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들이 물고기 해마 같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어도 바다에 있는 해양 생물입니다. AI는 우리가 가르친 것만 배웁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어야 할 것을 새로 가르쳐야 됩니다. 새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다에 있어야 될 것과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다시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게 맞습니까? 물고기 아니고, 이거는 아니겠죠. 쓰레기겠죠. 근데 이건 물고기 아니어도 필요합니다. 물고기 필요합니다. 고래도 있어야 됩니다. 플라스틱을 버리면 자, 바다에 있어야 되겠죠? 바다에 있어야 되겠죠? 캔은 바다에 있으면 안 되겠죠? 바다에 있어야 되겠죠? 바다에 있어야 되겠죠? 바다에 있어야 되겠죠? 바다에 있어야 되겠죠? 바다에 있으면 안 되겠죠? 바다에 있어야 되겠죠? 바다에 있어야 되겠죠? 플라스틱이 심각합니다. 자, 바다에 있어야 할 것과 아닌 것을 다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있어야 되고, 양말은 바다에 있으면 안 되겠죠. 컵도 바다에 있으면 안 되겠고, 고래, 타이어는 안 되겠고, 거북이는 물고기 아니어도 바다에 필요하겠죠. 개도 필요하겠죠. 29개 있습니다. 30개인데,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거북이는 있어야 되겠죠? 고래도 있어야 되겠고요. 커브레이크면 안 되겠고, 고래도 있어야 되고, 고래도 있어야 되고, 보라도 있어야 되겠죠? 네, 60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100개까지도 하는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바다에 있어야 할 것과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얼마나 구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은 안 되고요. 양말도 안 되고, 불가사리는 필요하고, 거북이도 필요하죠. 소라도 필요하고, 불가사리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학습을 틀리게 해가지고 지금 틀리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교육을 시키니까 이렇게 잘못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 거 이것은 받아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응답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이 중에 이 부분은 틀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8단계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공부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뭔가 하면 인공지능을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고기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제가 교육을 시켰죠. 두 번째는 바다에 있어야 되는 것, 있어도 되는 것과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그 식용유 통 같은 것, 노란 것은 제가 인공지능에게 바다에 있어도 되는 것으로 제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것을 바다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적인 인공지능은 제가 가르친 대로 이렇게 답하여서 가르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8단계 가운데 지금 우리는 4단계까지 하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8단계까지 하면서 인공지능에 관해서 데이터와를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알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대한 어떤 준비 같은 게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4차 산업혁명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학습 툴이라고 생각되어서 소개합니다. 5, 6, 7, 8 같은 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시고요. 시간이 되면 한번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이 터득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발현하는지 혹은 또 제가 인공지능을 잘못 입력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인식하고 터득하는 거 그런 것은 굉장히 인공지능이 잘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구분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강아지다, 이것은 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이 인공지능이 강아지와 개를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두고 그 안에서 골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영역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